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해 기원과 집안의 무사태평을 바라는 마음으로 꾸민 이번 공연.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의 주인공 오늘이와 내일이가 출연해 설명절의 풍경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오방법고로 새해를 힘차게 열고 창작악단의 국악관현악을 통해 새해 희망을 염원한 의기양양. 성주신을 기리며 노래한 남도민요 성주풀이. 오늘이와 내일이가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한해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